자, 이번 시간에는 308페이지의 상린관계입니다. 좀 개념부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상린관계죠. 이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러면 이 상린이라는 말은 서로 인접한이에요. 서로 인접한 관계인데, 정확히 말하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해요. 따라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인접해야 되고요. 또 부동산간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토지간일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간일 수도 있고 건물과 건물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상린관계라는 것은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므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309페이지 오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2번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가 나옵니다. 일단 지역권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지역권 부분을 보고 다시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왜 이게 나오냐면 이용을 조절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는 상린관계에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권은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인접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인접하지 않아도 돼요. 또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문제인데 지역권은 토지 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상린관계는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과 건물 간 또는 토지와 건물 간의 문제인데 지역권은 토지 간의 문제인 거죠. 다만 두 토지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점은 없는데 문제는 지역권은 독립된 용익 물권이고요. 상린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입니다. 따라서 용익 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들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시효는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만 걸리니까요. 그렇지만 지역권은 독립된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 못하셨더라면 일단 지역권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나오죠. 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규정들이 사문화되어 있고 쓰이지 않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지 마세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헷갈리니까. 자, 1번. 건물의 구분 소유, 가와 나 부분은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보지 마세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배울 민사특별법에서 배울 집합건물법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가입표고. 2번. 인지사용청구권은 개념만 아시면 돼요.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인지소유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요. 특히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주거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웃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법원의 판결로도 그것을 가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의 토지가 인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을이 요 땅 위에다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갑의 토지에다가 건축 자재 등을 좀 쌓아놓고 싶어요. 그러면 네 땅 좀 내가 쓰자. 이게 뭐예요? 인지 사용 청구권인 거죠. 자, 을이 갑에게 인지 사용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뭐예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지 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갑의 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을이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갑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한 것이고요. 법원의 판결로도 그 승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생활방해 금지입니다. 자,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웃거주자가 밤마다 고송방간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아니면 뭐 부부싸움 새벽마다 부부싸움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요. 이런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일단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금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집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싸우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참을 만한 정도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만 싸워라. 행위에 정지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층간소음 문제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윗집에서 인접하고 있는 거죠. 윗집에서 쿵쿵쿵 걸어다녀요. 시끄러요. 그래도 일단 뭐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심하게 뛰어다녀서 살 수가 없어요. 참을 만한 용도가 초과됐다면 그런 행위는 우리 민법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만 뛰어다녀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뛰어다니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뛰어다닌 것이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한 것인가? 이게 애매하죠,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막 밑에 집하고 윗집하고 막 칼부림 사건도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구체적인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민법 규정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해 판례도 의미 없는 거죠. 이웃고자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그만해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판례도 큰 의미 없어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 31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수도 등의 시설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중요한 게 나오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 나오죠. 자,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제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린관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 주위 토지 통행권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죠.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뭐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맹지라고 하고 갇힌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규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데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3페이지 의입니다. 맨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교재는 민법점은 그대로 넣어놨고요. 우리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사례를 붙여보자고요. 자,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적도를 발급하다 보니까 지적도상의 형식상의 길이 있어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실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지름길이다, 좀 더 편리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아놔서 미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그 언론 인터뷰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 미친놈이 땅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10분이나 돌아가야 된다고, 20분이나 돌아가야 된다고, 불편을 못 살겠다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지름길이다,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토지 소유자가 못 다니게 막았는데 20분을 돌아가야 된다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해야 됩니다. 지름길이다,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땅 주인을 인터뷰하는 거죠. 왜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아, 원래 거기가 막힌 데 있는데 저쪽으로 길이 났어요. 길이 나서 제가 막았어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공로가 개설이 돼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더 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고요. 토지 소유자는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을 두고 있죠. 어디를 다니라고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다니라고요. 근데 그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탈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은 고려할 수 없냐면 미래 용도는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 토지 용도가 밭이에요. 그러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 토지 토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미래 용도는 주위 토지 토용권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탈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이게 그 우리 판례는 신원칙상 금반원의 원칙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인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민법 규정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지라 적을게요. 특히 우리 민법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를 뭐라냐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한 필지 땅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뭐 하게 됐냐면 분할하기로 했어요. 근데 분할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분할했어요.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는 보상 의무도 없어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인 거죠.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한 필지 토지고 갑의 단독 소유였는데 갑이 땅을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을 을에게 양도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고 보상할 필요도 없어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 통용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의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할에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요 땅을 병에게 팔았다면 요 병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니까요. 또 만약 을이 요 토지를 정에게 팔았다면 요 정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판례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뭘 설명 안 드렸냐면 자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못 다니게 막는다면 못 다니게 담등의 시설을 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자가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남의 땅을 다닐 수 있게 되고요. 남의 땅을 다니게 된다는 말은 인지 소유자가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지 풀어볼게요. 8례까지 다 설명드린 겁니다. 316페이지 오시면 대표지가 나오죠.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이겁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 없다면 그때도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는 거죠.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도로법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고요. 미래의 용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미래에 건립된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거죠. 고마워야죠. 물론 비용이 발생한다면 지가 부담해야 되겠죠.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4번 통행지 소유자는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적물을 설치한 경우 못 다니게 막은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독립된 용익 물권은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5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물에 관한 상린 관계가 나오는데 보지도 마세요. 그냥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의미 없고 바로 318페이지 경계에 관한 상린 관계로 갑니다. 자, 가본입니다. 자,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경계 부분에다가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경계표 담 설치 비용은 단식 부담입니다. 이웃거주자가. 따라서 경계표와 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으면 그때는 공유인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특수시설을 하고 싶다면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 땅이에요. 이 경계에다가 경계표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설치 비용은 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고요.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담이 있긴 한데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공유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끝이에요. 근데 우측에 답은 수지 목근의 제거권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살고 있고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여기 경계예요. 경계표에 갑이 멋있는 뭐죠? 정원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갑의 나무 가지가 넘어왔어요. 이렇게.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에 을은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이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갑에 나무 뿌리가 넘어왔어요. 이런 경우 을은 발견하자마자 바로 제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즉각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8번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에서 가 토지의 심굴 금지 너무 깊게 파면 안 되고요. 4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장이죠. 이거는 현재도 살아있는 규정이고 또 논란도 많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는데 자 경계 부분에서 건축을 하려면 반미터 이상 거리를 떼어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경계부터.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는데 위반하게 되면 그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참여시설 의미 없고요. 4번 지어시설 등에 대한 제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 것 같은데 320회 상단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표지가 나오죠. 자, 대표지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대표지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접지 수목 뭐가요?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가 있다. 맞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 다니는 거 고마운 거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통행지 소유자 그 절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그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분할해봤자 뭐할 거예요. 그죠? 5번입니다.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건물이 완성됐구나.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